이제 정시전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모집은 가군과 다군을 통해서 선발하며, 가군은 불교문화대학, 인문대학, 과학기술공학대학, 한국음악과, 스포츠과학과 학생을 선발하며 모집인원은 총 201명입니다. 다군은 과학기술자연대학, 사회대학, 상경대학, 사범교육대학, 자유전공, 한의학과, 간호학과, 미술학과 학생을 선발하며 모집인원은 총 348명입니다. 가군과 다군의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예체능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수능 10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각 모집군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 100%를 반영하고, 가군 예체능, 한국음악과 스포츠과학과는 수능 40%와 실기 6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군 예체능 미술학과의 경우 수능 30%와 실기 7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음은 계열별 수능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인문 자유전공학부는 국어 30%, 수학, 가, 나 20%, 영어 30%, 탐구 20% 반영하고, 과학기술, 가정교육, 수학교육은 국어 20%, 수학, 가, 나 3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하며, 수학가에 응시할 경우 10%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 간호학과는 국어 20%, 수학가 나 30%, 영어 30%, 탐구 20%를 반영하며 수학가에 응시할 경우 10%, 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 5%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예체능의 경우 국어 수학가 나 영어 중 상위 두 과목을 각 4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과의 경우 국어 20%, 수학 가 30%, 영어 30%, 과학탐구 20%를 반영합니다. 한의학과의 경우 수학 가와 과학탐구를 응시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가군과 다군에 속하는 몇몇 모집단위에 대한 수능 등급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신입학 전형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